채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골탕이 들어왔어. 제 따라다니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낚시가 안 되는 게 피곤한 거지. 그게 피곤한 거지. 두 자릿수 잡습니다. 채비 끝났고요. 앞에 여기 동생하고 허준 형님이 같이 오신 동생분하고 여기 허준 형님하고 요번에 내려오셔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일정 야간 낚시가 될 것 같아요. 대성호중은 역시나 문어. 이지 사이즈님 시청자분. 지금 5시 30분이네. 어쨌든 밤 12시까지 문어 낚시 할 것 같습니다. 마그마 X 타코 메탈 175 헤비대고요. 5점대 리. 여기다가 합사 1.5로 1.5호. 그리고 싱커는 25 달았어요. DODO, BCLK, 오늘은 크레이지 말고 그레이트 타입으로 두 개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볼게요. 그건 핫팬츠 아니야? 반바지가 아니고 핫팬츠 수준인데 이거는. 사랑도 앞쪽에서 골타기 할 것 같아요. 12시까지 시작해 볼까. 이거 한 자리 서가지고 어차피 계속 배를 밀어 죽이거든. 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아까 우리 맨 처음 마지막에 서너개 타는 거듯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 딱 바닥 찍고 누가 봐도 깎여 보이는데. 먹고 이거 먹고 가볍다. 굴껍데기 같다. 아이씨. 봐라. 아, 굴껍데기다. 저 여기 있어요. 이야, 죽인다. 역광. 어? 어? 어! 근데 저는 뭐 사이즈가 좋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사이즈보다는 어찌됐든 시즌은 마리소가 더 재밌는 낚시 아닐까? 사이즈야 어차피 후반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니까. 찹쌀떡만한 문어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어찌됐든 어울리는 거는 사이즈가 아닌 마리소이긴 해요. 어깨가 좀 접힌 것 같은데요 형님. 아, 편해. 편해요? 확실하게 편한 거 맞죠? 아, 네, 그래. 선크림 안 바르면 마스크 자국이 남잖아 타는 그대로. 차라리 다 벗고 있는 게 낫지. 이 친구가 지금 얼굴로 묶고 사는 양반인데. 아니 쟤는 몸으로 먹고 살지.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먹고 살지만은 형님하고 내하고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나는 얼굴로 먹고. 아 진짜. 아, 난 낚시로 먹고 살아야지. 아 얼굴로 먹고 산대. 호준 형님 벌써 6마리 잡아놨어요. 뻥이요. 잡는다. 잡을 수 있다. 문어한테 무릎을 한번 꿇어줘야 되나? 어? 아니야 힘새가 별로 안 좋다. 힘새 별로 안 좋아. 네. 힘새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씨. 오케이 왔어요. 에이 아니 왜 그 고리라고 그 아 뭐야 이거. 아 아니잖아. 문어다. 아니잖아요. 나는 문어. 오늘 문어. 얼마 문어만 천지 낚시. 나는 문어. 오늘 문어. 나는 밧줄. 나는 밧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너는 뭐나? 우리는 문어 집중을 고치면서 소주나 잡기. 예? 하면서. 예. 아,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맛 맛을 모르지. 아니요, 전혀. 문어 있어요. 아, 그래? 예. 할거 없는 것 같은데 이 불신. 아니, 아니, 있어. 이게 문어를 못 잡게 만 있어, 있어, 있어. 마이크 여기 있어요. 우와, 도망갔어. 도망갔어. 한 마리 빠진 게 아니라. 빠졌다. 내 문어 어딨노? 약간 좀 메리트 있죠, 야간 문어. 아, 낮에는, 아우,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 올해 그 굴 껍데기 나고, 뭐, 아, 인연이 있나? 왜 이렇게 껍데기가 이리 올라오지? 내가 봤을 때 오늘 믿을 사람은 허준 형님밖에 없다. 문어다! 와, 이 뭐야? 왜 그래? 문어 잡았다 또. 나도 왔다. 이번에는 잠깐만. 안 찬다. 아, 환장하겠다 진짜. 이번에는 문어다. 찬다. 이번에는 문어야. 찬다. 그렇지. 문어다, 문어. 찬다, 방금. 내가 방금 봤다. 찬다. 아니, 혼자서 다섯 마리 우찌 이리 잤노? 아, 허준 형님 또 잡았다. 아, 약올라. 이거 무겁다. 나는 문어. 어이, 크다, 이거. 사이즈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봐라.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와. 후! 내가 이거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사실. 또 잡았네. 와, 그래도 6마리째다. 6마리째인데, 요거는 방생. 와. 왜 안 차노, 근데? 무겁긴 한데, 왜 안 차노? 그래, 안 찬다 싶었다. 아, 따. 찰 수 없는 아이네. 야. 아, 안 차네.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아, 따, 사이즈 좋다. 문어 한 마리 잡고. 낚싯대를 낚싯대 초리 나가는 거 이렇게 맞바꿀래 하면은 문어네. 우와. 먹고 그럼 굴껍데기 잡고 있다니까. 문어 또 잡았다. 아니, 설마 또 잡은 거야? 느낌은 문어 같아. 문어다. 와, 뭐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잡아요? 문어가 나고 맞아. 갑자기? 야, 도자리! 또 잡아! 아이, 무슨 일이고, 이거 도대체. 문어를 사먹는 게 좋을까요? 낚시로 잡는 게 이득일까요? 이득을 생각하지 마시고, 낚시를 해보고, 모자라면 사가지고 가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낚시는 잡든 못 잡든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거든, 분명히.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낚시는 무조건 잡든 못 잡든 갔다 와야 돼. 그 아니면은 더 골마, 낚시는. 골마요. 와, 이 통발이가 뭐고, 이거. 야, 딱 무거운 거 올라온다. 통발인가? 문어다! 형님! 떨채! 떨채! 와, 크다! 그런데 애들이 같이 숨어있다니까. 뜯는 연습해야 된다. 바닥에 붙었거든. 야, 야, 대파야.
뜯는 연습해, 뜯는 연습. 오오오, 조지, 따오, 잠깐만. 또 하나 챙겨가십시오. 챙겨가세요. 아니,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포즈랭님 11마리째다. 왜 이래? 문어! 문어! 왔어요? 와, 힘들었다, 힘들었어. 지금 한 20분 남았거든요, 철수까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또 문어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그럼 본데. 마이크를 호주님께 달아드리고 문어 조업 사회를 맡겨.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답변해 드립니다. 굴 양식장이 이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굴 양식장에서 이 바닥에 보면은 양식장에서 떨어진 굴들이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기 위해 문어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를 애기로 그냥 스그머니 유영하듯이 지나갑니다. 그럼 문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우리 감 있네 굴 양식장에 와 이러면서 애기를 확 덮칩니다. 그때 챔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어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챔질을 하라, 만세하듯이 챔질을 하라.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문어 낚시는 챔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린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챔질이 돼요. 무슨 만세를 불러라. 네, 그런 거 하다가 저 해수 동생처럼 낚싯대 뿌려먹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문어 앞다리가 애기에 닿았다 할 때의 느낌은 어떤 건가요? 아주 좋은 굿 퀘스천이에요. 문어의 뒷다리가 닿는 것과 앞다리가 닿는 것은 다릅니다. 문어의 앞다리가 닿으면요, 살포시 저의 몸을 누군가가 스치듯 애무하는 느낌입니다. 애기를, 문어는 앞다리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앞다리로 닿으면 싹 핥아요. 이렇게 싹 핥습니다. 그러면 어머나, 야릇해. 낚싯대 초리가 야릇해집니다. 그러면서 낚싯대 초리대가 바싹 서요. 이 위에 약 30cm짜리 바위가 있다. 그러면 요 위로 살짝 들어줍니다. 그러면 애기가 바위를 살살살살 핥겠죠. 그럼 바위가 깜짝 놀라서 아흥 이럽니다. 그럼 그 밑에 있던 문어가 누가 우리 바위를 이러면서 애기를 물어뜯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뭔지. 요게 저 봤죠? 챔질 같은 거 안 합니다. 근데 아이고야, 이건 돌입니다. 아, 이건 돌입니다. 근데 이 정도 무거우면은 돌에 문어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 문어입니다. 아유, 문어입니다. 오유, 문어입니다. 자, 바위를 핥으세요. 핥으면 바위가 앙 이럴 때 문어가 나옵니다. 아, 지금 이지님이 큰 문어 잡았습니다. 저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감으면 된다. 아, 100%입니다. 워킹을 간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와, 미친, 저기는 사람이 절대 못 가겠네. 거기 가서 잡으면 돼요. 100%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저 루트를 통해서 가면 갈만 하겠는데? 가만 있어봐. 저기 27번 국도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니까 내비게이션 보니까 이거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절대 안 나와. 딱 봤는데 와, 이건 제길할 것. 가다가 죽겠네. 이런 데가 있으면 가서 잡으세요. 100% 나옵니다. 그게 워킹 강의 끝. 여기서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아니라 일렉트로닉. 이렇게 하면 고기가 애기가 4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간 저로서는 요거를 이제 일렉트로닉 액션 같은 경우는 한 27초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면은 내가 죽어요. 근데 이제 낚시를 하면은 배를 타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괜히 말 걸면 대부분 조사님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배를 한 두세 번 타봤다. 그때 이제 조언 한마디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뒤에 육회장 사발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뭐 12시 10분 이제 드디어 낚시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12마리 마무리 지었고요. 변이가 한 3마리? 3마리. 큰 거 잡았습니다. 큰 거.
이제 바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도 하고. 야, 어쨌든 오늘 저기 뭐 효준 형님하고 요 동생하고 마지막 코스 야간 문어 낚시였어요. 야간 코스 마지막 코스 오셔가지고 오늘이라도 그래도 제대로 손맛 봐서 다행이다 진짜. 진짜 맞죠? 난 제일 재밌었어. 오늘 이렇게 하고 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예. 자꾸 가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동님 가보니 네? 밀 잘 쓰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